안녕하십니까. 천하근입니다. 산미류 중에서는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기산이 있고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무기산이 있는데요. 실제로 식물에서 자체의 자원으로서 역할은 무기산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산은 우리가 산소를 주로 되어 있는 물질. 사람들은 식품 첨가물 하면은 막 온갖 물질 쓸 것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수산화 나트륨액, 염산. 이거 식품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세척을 하든 가공을 하든 그게 들어가 있던 보조로 쓰고 다시 제거되는 것들이 첨가물 중에 사용량 중에 제일 염소가 많죠. 이산화탄소, 산소. 혼합제제. 혼합제제는 앞으로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지 뭐하고 뭐하고 섞어놓은 제제. 그 다음에 뭐 인성 뭐가 있죠? 그래서 실제 식품에 솔비토레 그나마 있네. 아이고 MSG가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고작 15이네요. 이것처럼 실제로 첨가물 중에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산재가 생각보다 많다. 종류도 많고 양도 많다. 그래서 미네랄, 무기산 그러면 좀 기분이 좀 그래도 미네랄산 하면 기분이 좀 달라지죠, 느낌이. 실제로는 우리 흙 자체가 귀산이고요. 그 다음에 규산하면 꼭 이게 실리콘, 탄소 대신하고 탄소화보다 그 바로 밑에 있으면 큰 게 실리카죠. 그래서 규산이 우리 흙의 주성분이고 흙의 주성분이라도 사실 산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 흙의 주성분이 사실 공기 중에 산소보다 흙에 있는 산소가 더 많을 거예요. 암석에 있는 산소가. 그 다음에 탄산. 요것은 뭐 사실 알카리가 돼야지 산이 나오는 물질이고 요건 겨우 산이고 인산 강하죠. 황산 제법 강하고 질산 강하고 염산 제일 강하고. 근데 딱 이렇게 하면 오 이거 하면은 단백질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인산 그러면 어씨 인산 뭐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ATP 핵산 유전자를 하고 있는 게 다 인산의 뼈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ATP가 인산이 세 개가 붙어 있으면 TP 인산 세 개란 이야기고 DP 인산이 두 개란 거고 AMP, 모노, 하나란 이야기예요. 그럼 인산이 붙었다 떨어졌다. 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에너지 거의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산하면 인산이면 뭐 관심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제발 좀 제대우를 중요한 걸 중요한 걸로 그렇게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자기 멋대로 무슨 뭐 비타민 이런 거 강조하고 무슨 중요하다 그러고 뭐 하여튼 지 멋대로 해요. 객관적이지가 않죠. 대우가. 그래서 흙에 제일 많이 있고 있는 뼈대. 우리 몸의 뼈대는 유기물의 뼈대는 탄소. 흙의 뼈대는 실리카.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은 알륨 같이 붙어있는 게 산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NPK, 질소 비료, 인산 비료, 그 다음에 칼륨. 칼륨, 비료의 주성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질소 비료가 안 나왔으면 지금 인구의 한 20억, 30억은 배고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질소비료 덕분에 땅에 식물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질소를 공급해 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물하고 CO2를 이용해서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있으니까 동물이 있는 거죠. 동물이 있어. 그래서 질소 고정하면은 공기 중에 질소는 너무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건 여기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끊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가 암모니아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형태로 해주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산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산소가 딱 차지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지. 식물이 산소를 내놔. 동시에 질소 고정한다고 불가능해. 그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세균한테 야, 네 포도당 만들지 마. 내가 포도당 줄게. 포도당하고 뭘 주자? 글루탐산을 줘요. 딱 두 개를 주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쟤는 광합성할 것도 아니면 그것이 같이 살아가면서 뭐하냐? 거기가 완벽하게 진공상태, 탈기상태, 산소가 빠진 상태에서 질소를 들여다가 질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암모니아를 그냥 보내주냐? 그러면 여기다가 글루탐산에 딱 붙여가지고 글루탐민을 보내줘요. 그러면 글루탐산을 보내서 글루탐민을 받아들이고 얘는 글루탐민으로 가져온 아미노끼 요걸 통해서 다른 모든 단백질 아미노산을 만들 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나머지 건 다 가능하잖아. 흙에 다 있어요. 흙에 다 있으면 미네랄이고 뭐 가만히 있어도 CO2는 날아와. 그리고 물이 중요하니까 물의 액표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질소에 의해서 식물의 생장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럼 다른 미네랄도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사실은 영원히 써요. 그게 뭐 버리지 않으면 쓰고 있는 거지 뭐. 식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미노 질소를 바로 이용. 걔는 단백질을 안 먹고 질소를 버리지도 않게 써먹어요. 그럼 인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니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왜 많이 먹어야 돼? 기껏해야 이 단백질 먹은 질소를 버려버려요. 뭘로? 소변으로, 요소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먹어. 사실은 그 아미노끼리 같은 식물이 쓰듯이 그냥 그대로 다른 단백질 만들 쓰면은 나머지 부분 대부분은 포도당이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질소를 딱 붙였으면 훨씬 단백질 적게 먹어도 될 텐데 옛날에는 뭐 그것도 다 에너지고 노력이니까 안 만드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질소 순환이 있다. 질산 형태로 된다. 그래서 식물에서 자, 굴치소 고정균이 지구면 글루탐산이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 만들 때 죽고 돌아가고. 그래서 아직도 방송에서 어떤 의사가 글루탐산 먹으면 안 된대. 흥분 독소래. 뇌세포를 죽일 수 있대.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 그러고 나서 영양제로 글루타민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아, 그건 다 먹어도 되죠. 좀 미친 것 같아. 아니, 생각을 해봐라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쓰고 있는 게, 만약에 우리 음식에 영향을 받으면, 아니, 고기 먹을 때마다 글루탐산이 들어올 거고, 그때마다 뇌가 흥분이 확 돼가지고, 그럼 쇼크 일어나겠네, 막. 이게 한번 잘못 점화되면 그러잖아요. 스파이크 연쇄 반응 일어나갖고, 난리가 나게? 통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글루탐산을 먹으면 다 뭐, 장세포가 거의 먹어버려요. 글루타민 형태로 보내준다고. 그럼 실제로 뇌 안으로 들어간 건다 글루타민만 들어가. 글루타민 들어가서 글루타민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분해해서 쫙쫙 글루탐산 만들어 공급했다가 회수했다 글루탐산 만들어 했다. 그러니까 워낙 뇌에서 신경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빨리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가장 이용하기 쉬운 글루탐산 글루타민 대사를 이용해 쓰고 있는 건데 실제로 뇌로 들어가는 것은 글루타민인데 와, 흥분 독소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아니 흥분성 걔가 있어야지 칼슘이 들어가서 결국 칼슘이 고농도로 있으면 세포가 죽는 거지 글루탐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근데 칼슘이 세포 안에 들어가 신호가 일어나지만 오래 머물러 있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세포가 죽어버리는데 칼슘 때문에 죽는데 칼슘을 신경 독소라고 말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글루탐산이 신경 독소래 의사는 들어보긴 했어. 그러면서 막 논문 들이대고 뭐 들이대면서 뭐라 그러다가 기본이 없는. 제발 기본 분자를 알고 대사를 알고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걸 갖고 이제 뭐와나 의사야 권위 있어 뭐 그러면서 논문 들이대고 과학적입니다 그러면서 아뭐약 들이대고 뭐 우리 몸에서 글루탐산에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너무 심하게 일어나 통제하는 약도 필요하겠지. 근데 글루탐산은 통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기본을 모르고. MSG는 소금을 붙인 거죠. 소금을 붙여서 장에서 너무 활발하게 흡수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음식물에서는 같이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때는 단백질 형태이니까 분해될 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분해돼 있으면, 그 분해된 글루탐산과 음식물에 들어가 있으면, 아니,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글루탐산이 왜 나트륨과 같이 있냐고. 그럼 분말일 때 상태지. 분말 상태가 음식물에 들어간 순간 이미 분해돼서 소금 따로 넣은 거, 글루탐산 따로 있는 거 따로 똑같은 상태라고. 그러면 글루탄산만 녹아있는 상태로 많이 있다 작게 있다만 얘기돼야지 뭐 소금과 같이 있는 형태니 뭐니 말하는 자체는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원래 이상이야 물에 넣었을 때 바로 녹아버리니까. 그 순간에 이미 분해돼 있어 분리돼 있고 그 상태가 소금 약간 들어있는 상태하고 글루탄산 들어있는 상태가 똑같아 구별이 안 돼요 같이 있는 게 있으니까 뭐 흡수가 빠르고 그 말이 같이 있지 않지 같이 있으면 안 녹았지 자 그럼 질산은 질산 그다음에 또 황산은 또 우리가 또 유황오래일 때 황이네. 그죠? 황. 그래서 황 같은 경우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그 아미노산 중에서 20가지 중에서 2개가 황이 들어있고, 황 같은 경우가 많으면 독이 되는데, 황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이온을 잘 내놔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필요한 상태를 뭐라 그러면 항산화제라고. 수소이온을 공급해 주는 걸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항산화제 기능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 황에 있는 수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미노산이 있다. 냄새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맛에도 중요하고 항산화에도 중요한 것들이 황이 들어있는 것들에 조금만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황 같은 경우가 자기들끼리 잘 달라붙어요.
산소가 산소 붙어있는 경우가 없는데 황황황황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황황황황이 심하게 붙어있는 게 뭐냐면 광산. 황광산은 순도가 97% 99% 정도 있어요. 보통 광산하면 뭐 하나 한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NaCl 소금만 해도 순수해 보이지만 NaCl 역시 두 개가 딱 결합되어 있고 그런데 황광산에게 황이라는 원자만 드립다 붙어있는 그러니까 제일 싸요. 순도가 높은 것 중에. 그걸 처리하면 황산을 제일 싸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강산, 황산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화학산업의 시작인 거야. 화학을 하려면 산을 이용해서 아니 본인이 씻어내거나 잘라내거나 반응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뭘로 하나하나 그 작은 원자 레벨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강산 이런 걸 처리하는 거죠. 혀수를 처리하거나 산으로 처리해서 하는 거지 뭐 메카니까 기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황산이 무려 1년에 2억 톤 이상이 만들어진다. 이걸 통해서 다른 걸 만든다. 그럼 다른 게 더 싸면 그걸 만들어서 또 그걸 황산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황산 같은 거 특징이 뭐가 있냐 그러면 탈수를 잘 시켜요. 물을 잘 빨아들여요. 고농도일 때는. 그래서 황산에다 설탕을 집어넣으면 설탕이 딱 물이 다 빨려나가지고 숱이 돼버려요. 막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유산지가 사실 적당한 농도에 황산 농도에다가 종이를 넣은 거예요. 그럼 종이가 원래는 뭐예요? 포도당이잖아요. 물기를 흡수하고 물 같은 상태인데 탄소에서 산소 물기를 다 빼버리면 OH가 떼고 나면 기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번들번들한 기름 종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산은 진짜 많이 만들어진다. 기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황이 결국 몸속에 들어와서 황이 돼서 세린이라는 분자가 아세틸세린이 된 다음에 시스테인이 돼서 이게 메치오닌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식물에서는 이 경로고요. 동물도 이 경로냐 이렇게 안 해요. 요소를 받아들여서 뭐 단백질을 만들고 안 해요. 황산 받아들여서 안 해요. 그냥 단백질 통째로 들어오면 메치오닌 상태. 동물을 들어오면 당연히 시스테인도 들어오고 메치오닌이 들어오는데 이게 시스테인으로부터 메치오닌을 못 만들어요. 동물은. 네, 동물은 메치오닌으로부터 시스테인을 만들 수 있어요. 요것들로부터 많은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죠. 피트산, 그럼 인산염 하면 식물에서는 피트산을 갖다가 인산염 형태로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트산 같은 경우에 함량이 높아가지고 또 요거 갖고 시비 건 사람들 있더라고요. 얘가 피트산이 뭐 미네랄을 흡착해서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가 가치를 떨어뜨린다. 아니 그럼 미네랄만 흡수하겠어? 중금속도 흡수하지. 같이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영혼이 흡수하고 있겠어요? 또 놔주지 뭐. 그래서 사실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트산이 과량으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만 미네랄이 많을 때는 내놓은 양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한 적이 있나? 신경 쓸 건 없죠. 그다음에 무기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염산. 염산 갖고 뭘 처리한다 그러면 바다에 뭐 김 양식하고 그럴 때 농약 쓰는 것보다 낫지. 농약은 어떡하라고? 소금물의 절반이 염산이에요. 당연히 염산을 고농도로 부으면 그 지역은 오염이 되겠죠. 희석이 되고 나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겠느냐? 뭐 고맙지만 감사하고 농약을 쓴 것보다는 염산을 쓰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고 제발 말해 무식한 인간들 진짜로 그 하여간 시가 직원들도 그러더라고. 진짜 천연 색소, 천연 향료, 합성 향료 구별하고 표시하는 걸 보고 나면 아, 이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 맞나 할 정도로 그냥 과학을 안 믿어. 자기가 한 일도 안 믿어.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 아까 고농도에 사는 그때 유해 점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보호막이 돼 있고 난리를 치고 있죠. 유산 가담 중화제를 먹고 있는데 결국 나머지 장으로 갈 때는 그 감당 못하니까 그다가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똑같아요. 우리 중조 먹는 거다. 그래서 혈액의 pH 조정한다. 매우 엄격하게 된다. 그때 사실 탄산이다. 탄산이 그 역할을 해요. 탄산이 그 역할을 해서 탄산이 안 녹아들어가면 혈액에 pH 중요하다 그랬는데 pH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기체가 뽀글뽀글 들어있으면 공해잖아요. 펌핑 안 되고. 그러니까 질소, 잠수병이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안 녹는데 압력에서 겨우 녹았는데 압력이 풀리니까 갑자기 질소가 녹아있던 게 빵 기화돼가지고 기화가 되면 뭐예요? 공회전. 액체는 끼리 쫙 밀면 밀리잖아. 안 밀려 공간만 늘어나지. 그래서 결국 순환이 안 되니까 죽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먹는 게 하루에 배출량이 얼마냐 그러면
900ml예요. 부피로 치면 얼만데? 어마어마하게 부피로 많아요. 1000배가 늘어나니까. 그 양이 기체가 막 뽀글뽀글 막 혈액에서 막 기체가 탄산가스가 막 생기면 녹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혈액에 산소는 억지로 막 안 녹는 걸 많이 집어넣으면 뽀글뽀글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산소는 철이 붙잡아서 헤모글로빈이 하고 있는 게 우리 몸 세포 중에 개수로 제일 많은 건 적혈구예요. 적혈구가 뭐 적혈구 안에 뭐 수억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어가지고 헤모글로빈 철이 산소를 붙잡아서 녹여서 녹은 상태로 끄고 가져와야지 얘를 갖다 기체 상태로 어떻게 해. 그리고 CO2도 녹아있는 상태, 탄산 상태로 와갖고 폐에서 CO2로 방출돼야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 더군다나 결합된 상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CO2는 생각보다 쉽게 CO2 운반체는 없죠. 그냥 물에 녹여서 핵결과 같이 보냈다가 다시 기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야 그럼 탄산 되는데 물하고 CO2가 만나서 탄산이 되니까 저절로 팡 되겠네. 효소 있어야 돼요. 효소 있으려면 결국 우리가 저효소, 아연이 그런 게 아니라 아연을 포함되어 있는 효소라고는 단백질이고 단백질 작용하는 끼가 전기로하고 애매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가 미네랄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이 끼어있는 것도 많고 특별한 분자, 특별한 이온이 끼어있으면서 걔를 딱 예리한 칼날처럼 붙잡아주는 접착제처럼 붙잡거나 칼라처럼 잘라주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아연이 있고 아연이 물을 붙잡고 자르고 여기다 CO2를 붙이고 해서 탄산 만들어서 방출하는 거죠. 저절로 그냥 물하고 CO2하고 딱 만나서 탄산 안 돼요. 그러니까 콜라의 시원함을 느껴지는 것도 뭐냐 하면 이 효소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CO2 하면은 참 그렇게 하지만 식물이 봐서는 절대 식량이죠. CO2가 모자랄 때는 일부러 이렇게 CO2를 포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어요. 그래서 요게 C4, 원래 C3로 되고 있는데 C4 물질을 만들어 놓는다. 탄산 하나를 추가시킨 그랬다가 C4에 있는 탄산 하나를 꺼내서 광합성에 쓰는 걸 C4 작물. 이산탄소가 모자라니까 하고 있는 짓이죠. 그래서 나트륨 하면은 알칼리가 들어있다. 그럼 여기에 탄산 하면은 여기에 수소가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굳이 내놓을 상태가 아닌 거지. 얘가 더 우월종이지. 근데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면 나트륨은 절대로 여기에 OH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떨어져 나가면 얘는 H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OH만 남고 H는 결합해버리면 OH가 많은 상태가 돼서 알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나트륨 하면은 그건 다 대부분이 알칼리 물질이에요. 구연산 나트륨이라서 구연산도 있고 나트륨도 있는 게 아니라 산은 없어요. 구연만 있지. 나트륨. 구연 나트륨이에요. 인산, 그러니까, 산이잖아. 아니에요. 인 나트륨이야. 인 나트륨.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이 있을 때가 산인 거고.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가 못 붙었어. 그러니까, 인산, 인산이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인산 나트륨도 제법 센 산이겠네요. 나트륨이 많이 붙어 있으면 강알칼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무기산을 알아봤습니다.